네, 이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비가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뭄 해갈에는 부족한 양이어서 농민들에게 여전히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더욱 이번 주말에 있을 장마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장마에는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비가 내릴지 최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폭염.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에 여러 고통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농민들은 작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름을 앓았습니다. 농민들의 근심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간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린 비는 국지성 호우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농작물을 기르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오늘 밭에 들깨무 좀 할까 싶어 나왔는데 와보니까 막상 땅에 물도 이렇게 안 들었어요. 그래 아직 입이 가지고는 뭐 이렇게 모종이식을 할 정도는 안 되는데요. 그래 비가 좀 많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비가 적어가지고 작년에도 그 작물에 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뭐 작년보다도 더 적을 싶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지요. 이번 장마가 늦어지는 건 한반도 기압 배치가 장마 전선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 북쪽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지 못하면서 장마 전선 북상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피해가 우려됐지만 7월 초 장마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여 많은 농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마 오면은 이제 더더욱 더 좋지요. 뭐 얼마나 올지는 몰라도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좋지만 적당히 오면 또 좋지요. 기상청은 7월에는 가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8월부터 평년과 강수량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7월 2일에서 4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7월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지역적 가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반면에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가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116.8mm로 평년의 46.4% 수준이지만 8월 이후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점차 가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늦게 찾아온 장마로 급격히 줄어든 저수율과 메말라간 농작물에 기쁜 소식이 된 장맛비. 가뭄과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돼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지만 앞으로 올 장마로 가뭄 해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